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스포츠 축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부터는 패럴림픽이 시작되는데요. 평창에서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던 신의현 선수와 장애인 국가대표 첫 귀화 선수죠. 원유민 선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차가운 설원이 눈길을 헤치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때로는 관역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기도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노르딕스키 대표팀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3일 노르딕스키 신의현 선수와 원유민 선수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제19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두 선수는 남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km 좌식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신의현 선수는 11분 31초 90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신의현 선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 2연패를 목표로 준비에 나섭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국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화이팅! 이날 13분 37초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한 원유민 선수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원유민 선수는 장애인 체육 1호 귀화 선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원유민 선수는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2017년 고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으나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마지막 국제대회 이후 3년간 패럴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아쉽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지난 2018년도 평창에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매우 아쉬웠는데 그 이후로 4년이 그래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 응원을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꿈을 위해 달리는 노르딕스키 대표팀. 베이징을 향한 두 선수의 열정이 금빛 질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